사실 이 대회를 준비하기 전까지 제가 강한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무지했다고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오늘 어제 저녁에 와서 내산서원에서 하룻밤을 벌레들과 함께 자고 아침부터 헤매를 하고 또 예선전을 치르고 또 이렇게 본선을 하기 위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사실 높은 굽을 신고 돌아다니다 걷는데 다리는 많이 아파서 제가 무지해 가지고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 많이 알았어요. 정말 제가 그냥 달달 외웠던 우리 조선의 대학자이시고 선량하게 시조라 읽고 그런 선비 훌륭하신 그런 충신이신 이런 분의 업적을 다른 한복대회하고는 차별화가 돼서 사실 좀 모델로선 좀 불편한 대회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사실적이면서 우리의 역사를 아까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호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뭉클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좋고 이렇게 널리 알려야 되는 대학자이시고 또 이렇게 우리 유교의 어떤 생활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유교라고 한다면 생활인데 그런 걸 우리가 조금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이 시대에서 이런 걸 영광군에서 함께 이렇게 이 기념 사업하고 같이 또 오늘 또 특히나 수능 강황의 날 선포식도 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예쁜 우리 한복님들 한복 모델께 해서 한 60명이 넘게 출전하고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었고 사실 저는 또 이렇게 1등 진? 네, 진을 수상을 했는데 기쁨보다는 사실 미안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영광을 제가 이렇게 가져도 되나 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직업이 좀 공직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많이 아이들한테도 많이 알려주고 많이 더 많이 이런 쪽으로 교육적인 그런 사업을 해도 참 의미가 있겠구나. 왜제 나이가 59예요. 거의 60이 다돼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강황 선생님에 대해서 참 많이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런데 우리 후손들에게도 또 후학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모델로서 이렇게 저는 흥이 넘쳐서 끼가 넘쳐서 나왔던 이 무대였는데 우애를 참 많이 알고 소중하게 이런 기억을 많이 담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뜻깊게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귀한 음식 또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간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A로 시작했으면 A로 끝나야 돼요. 제가요, 좋아하고 너무나 아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거다 잘하거든요. 노래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둥기덩덩 그것을 이 친구가 너무나 그래요. 맵시를 가장 뽐냈다고 할수 있는 맵시상을 받은 박미숙 우리 모델님께 노래 가수들 하시는데 나는 정말 친구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회가 됐네요. 아니요, 됐다. 미숙님 오늘 할게요. 안 돼요.
아니 한 소절만 하세요. 한 소절만. 한 소절. 아니 원래 두 번. 하나, 둘, 셋, 넷. 어? 모세 좀 해야 되는 거야. 모세는 빼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오? 잘한다. 노래를 정말 잘하세요. 인터벌 불러보세요. 엔트나 공연 가서도 노래하신 가수입니다. 인터벌 불러보세요. 바로 나와. 큐! 아, 큐! 사랑, 사랑, 내 사랑아. 어, 화둥둥, 내 사랑아. 아,
진짜 마이크 너무 가세요. 오빠죠, 오빠죠. 우리 중학생 어때요?